뭐를 하기로 했냐 하면은 VM19네요. 오케이. 박서희 19. 오케이. 테스트 매칭은 하세요. 스펠도 하면은 스펠링 외우는 데 좋고요. 까먹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뭐더라? Spring. Spring. 쓰는 법은? 아, 다리 아프네. 선생님, 잘 써요. 자, 소리가 스플링이야, 스플링이야, 스프링이야, 스프링. 여기 임세례입니다. 예.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소리 나죠. 스프링.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다? 스프어. 그 다음에 이 소리, 아이. 스프리. 그 다음에 응 소리. 응지. 알았어요? 스플링이 아니고. 그래서 으 소리하고 어 소리를 혀 모양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스프링. 스프링.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고? 이게 마지막 부분이네. 무슨 시죠? 이름 시죠. 무엇이 이름 시라고 했냐면은 무엇 또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시라 했어요. 무엇을 좋아하니? 봄을 좋아한다. 그니까 그 다음에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죠? 하다시죠. 뜻만 알면 제일 쉬운 하다시. 뭐뭐 하다, 뭐뭐 하다, 뭐뭐 하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 스푼. 쓰는 법은 조금 오가 무슨 소리네요? 우 소리네죠. 오케이. 무슨 시죠? 이름씨. 무엇 숟가락.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씨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스노우. 쓰는 법은 그러면 OW가 무슨 소리 내주는 것 같아요? 오우나 또는 아우데요. 맞습니까?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죠? 이름 시죠. 무엇, 눈.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뜻으로 쓰이면 하다 시죠. 이름 시와 하다 시. 무엇과 무엇을 하다라 뜻. 스노우. 그 다음에는 스파이더. 쓰는 법은? 자. 이런 소리 나죠. 스파이더, 스파이더. 그러면 아이 소리 누가 내주나요? 아이가 아이 소리 날수 있죠. 아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아이, 이, 어.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여기서는 아이. 그럼 여과의 소리가 자, 아이가 아이 된다니까? 스파이. 그 다음엔, D. ER. ER이 뭐 된다? R.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E, 에, 어. E, 에, 어.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여기서 힘 빠졌죠. 여기서 세게 내 이름을 불러줬죠. 크게 I 했으니까 얘는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R 되는 겁니다. 스파이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죠? 이름 시. 무엇을 싫어하니? 거미를 싫어해. 오케이. 그 다음에 별은? 스타. 쓰는 법은? STAR. 됐습니까? 무슨 시죠? 이름 씨, 밤하늘에 무엇이 있니? 별이 있다. 무엇? 별. Star. 그다음, sky. 쓰는 법은? y. 그럼 y가 무슨 소리 낼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y는 i랑 되게 비슷해.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E O I 는 more I E O Y 는 more I E O 자, 막 짧은 막대기가 뭐냐 하면 이거는 S죠.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Yes가 돼서 여기 짧은 막대기가 딱 생기죠. Okay, Y는 이렇게 짧은 막대기 소리 낼 때도 있고 I처럼 I, E 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I 냈습니다. S는 S, K는 Sky. 무슨 시죠? 이름 시, 무엇, 하늘. Sky. 그 다음 Skunk 쓰는 법은 K, U. 자, 지금 뭐가 남았냐 하면 응크가 남았죠. 응크. 누가 응크 되냐 하면 얘가 응크 돼. 응크. 공부했어? 네. 오케이. 하고 계세요. 스크. 자, 유가 내는 새가의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유. 대표 소리. 우. 힘 빠졌어. 어. 그래서 유는 뭐? 유, 우, 어. 여기서 유는 뭐가 됐어요? 어 됐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엉크죠. 이렇게 하니까 컹크. 이렇게 하니까 스컹크. 됐습니까? 무슨 시죠? 이름 시죠. 무엇? 스컹크. 스컹크. 오케이. 좀 괜찮아? 오케이. 스탑. 쓰는 법은? OP.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얘는 좀 욕심쟁이인가 봐.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O. 대표 소리가 두 개 있어. O. 아. 그 다음에 힘 빠졌어? 힘 빠지면 항상 O야. 그래서 O는 뭐? O, O, A, O. O, O, A, O. O는 뭐? 아, 어. 그리고 이 글자 이름은 O가 아니야. O야. O, O, A, O. U, U, O. I, E, O. E, E, O. A, E, A, O.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죠? 이거 잠깐만. 왼쪽 하다시고 이런 뜻으로 쓰이면 이름시 무엇 정류장 됐습니까? 오케이. 하다시와 이름시로 쓰이는 stop. Stop.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skate 쓰는 방법은 S T K S K T E K S Eight죠. Skate. 얘네 이거 누가 모르겠어. A죠. A.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두 개. 힘 빠졌어. A, E, A, O. 여기서 뭐가 됐어? A. 그럼 몇 가지 소리가 Skate 소리 남았네. T. 그 다음에 소리 안 나는 E. 자, 끝에 오는 E에 대한 설명. 끝에 오는 E는 소리가 안 나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 서희처럼 지금. 그래서 건너 건너집에 가서 네 이름 뭐니? 나랑 놀자 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내 지 이름 뭐라 그래? 그래서 얘가 A 소리 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뭘까? 이거는 키트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키트가 아니고 뭐가 돼버리냐면 키트가 뭐로 바뀌어? 카이트로 바뀌는 거야. 왜 여기 있는 이가 할 일이 없어서 건너 건너 집에 가서 이름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이름 뭐라 그래? 내 이름 아이라 그러지. 좋습니까? 오케이. 쓸 줄 알아야죠 이제 서희야. 스케이트.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고 이런 시, 이런 뜻으로 쓰이면 이름 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네일? 아닌데요. 스네일인데요. 스네일.
snail. 쓰는 방법은? 스네일 r snail 아니요 sn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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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중에서 첫 번째 대표 소리 에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e o 중에서 대표 소리 e 그래서 얘가 snail, 달팽이. snail. 무슨 시죠? 얘는 역시 무엇 달팽이. 그 다음에 smile. 쓰는 방법은? 이렇게? 스마일 스무 얘가 누가 될까? I L 얘가 I 소리 날라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소리 하는 이가 있어서 건너 건너 집에 가서 네 이름 뭐냐고 물어봤더니 지 이름 뭐래요? 그래서 소리가 뭐가 나? I 소리 나는 거야. 됐습니까? 스마일 스마일 오케이. 이런 뜻일 땐 시 말해주기 무슨 시? 하다시 이런 뜻일 땐 이름 시죠. Smile. 오케이. 그다음 small 쓰는 방법은 A L L. 이건 뭐예요? Bell. Bell은 여기 있고요. Bell. 이거 공인데요, 공. ball. 그러면 이게 ball. 이건 뭐예요? all. all은 뭐 된다? all. 그러니까 얘가 뭐고? ball이고. 그럼 이건 뭐예요? ball이죠. 말이 아니고, ball이죠, ball.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됐어요? small 됐죠, small. smile이 아니고요. smile 했다. small. 자, all이 뭐 된다고? all 된다고요. all은 항상 all이 됩니다. all.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small. 무슨 시예요? small. 어떤 작은.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시험 다 쳤죠? 예. 뭐라 썼다 그랬더라? 뭔 가락? 무슨 가락이라고 썼다고?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알아서 할게요.